내가 하는 것보다는 내 가족 이름으로 하는 게 더 운이 상승될 수 있고, 투자 이런 거 아니면 문서 사가지고 그 문서가 생각해봤을 때 돈이 많이 된다. 파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. 이렇게 보여져요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에 돈벅이 터지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뭐 비켜가는 사람은 비켜가겠지만 운만 잘 타면 뱀띠 45살 이분들 올해 대박이 나는 운, 돈 관련돼서 생각지도 않은 돈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한 해 된다고 보여져요. 이게 정사생 뱀띠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내 가족 이름으로 하는 게 더 운이 상승될 수 있고 그 돈이 안정적으로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로 보여지고, 그리고 닭띠 중에서는 신유생 닭띠 41살하고 29살 개유생 닭띠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진 것보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운을 같이 중첩돼 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, 아니면 운이 더 확산이 된다, 번창할 수 있다, 이런 거. 41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뭐 사회적인 노력이나 이런 게 밑받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, 29살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,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모험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대박은 보입니다. 대박원이 보이고, 개띠는 경술생 개띠 52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투자 이런 거 아니면 문서 사가지고 그 문서가 생각지도 않게 돈이 많이 된다. 파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. 이렇게 보여져요. 이제 좀 조심스러운 나이잖아요. 50대 자제분들도 있을 테고, 내 부모나 이런 관련돼서 이왕이면 안정권에 들어서는 그런 재물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일 클 텐데, 50 넘어서 과감하게 투자했다가 쪽박 차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좀 안정적인 부동산, 이런 문서나 이런 거 잡고, 아니면 요즘에는 힘들다 하시니까 임대하시는 거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.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로 황당무계할 정도로 한 번씩 터졌잖아요. 뭐 7.10대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대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, 내년 내후년 되면 그게 변수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지금 잡아놓으시면 적어도 1-2년 후에 부동산은 1-2년 보고 투자하는 때는 지났어요 이제. 예, 그러니까 향후에 노후 대책으로 차근차근 돈을 이제 뭐 십시일반으로 받아서 내가 내 주머니를 채운다 이런 형국으로 보여지니까, 지금은 대운 대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,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나중에 이게 내 재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1년도에 돈 폭 터지는 띠와 나이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